근처인데. 아, 네네네. 저기. 어, 안에 타 있자, 우리. 조심, 조심, 조심. 아이고. 어제 이거만 잠깐 들어줘. 내가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뚱뚱해서 세 번 당겨야 돼. 시원하다. 바람 차야죠. 달리면 더 시원해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보니까 술 먹는 평단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술을 아까 안 먹고 와서 그 진지했을 때는 아 진짜 뭔가 스스로한테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 애매하게 술도 먹고 진지한 얘기나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동희 선수 말 드리고 이게 좋다. 뭔가 광대 본능이라기보다는 술을 좀 더 먹어서 뭔가 내가 좀 그런 경계 같은 걸 푸는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해야 돼? 여기도 각 청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청라랑 개 가까워. 아 진짜 실례긴 한데 7월달에 몇 개 받았어? 아 7월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7월에? 7월에 거의 48번? 저도 늘 잘 됐던 건 아니고 정말 꾸는 것처럼 꾸는 것처럼 돼가지고 매번 이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진짜 잘 버네. 나 쪼그라든다 여러분. 아니야 충분히 두 배로 몇 배로 더 뭐 오래 하긴 했는데 와우 진짜 많이 보네. 아니 그렇게 많이 벌고 뭔가 그런데 진짜 여기 와준 게 너무 손해 아님? 솔직히 뭐가 손해? 아니야 여러분 나 7월달에 진짜 많이 개쪽쪽 찼어. 20만 개도 못 받았었어. 물론 뭐 유튜브 수익도 뭐 있고 하긴 하지만 못 미쳐. 더 잘 되고 잘 되려고. 팥빙수 드실래요?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집에 아이스크림 있어? 아이스크림 있음. 있으면 굳이 있어. 랄프야 설빙에서 우유빙수 시켜라. 치즈 들어가지 않은 걸로. 나도 치즈 약간. 나 치즈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치즈도 어울릴만한 음식이 있어요. 맞아 맞아. 설빙. 한방송 하셔야죠. 그쵸? 오늘까지 하시면 이제 열화 쉬시잖아요. 나 오늘? 오늘 봐야지.
원래 이렇게 안 빨개지는데 얼굴 왜 좀 빨개졌지? 진짜 또 거의 무슨 물드시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뭔가 이상해지더라고 내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물 먹는 하나 그 자체였어. 그냥 엄청 순서였어. 근데 안경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동그란 거 쓰는 거랑 이거 쓰는 거랑. 데뷔가 오고 나서 얘기 응?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하월의 버튼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후방 내 방셀 언제 줘? 휴방할 때 드릴게요. 네네, 들어가 주시고요. 지하 1층으로 좀 가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죠. 첫 번째로 가야 돼요. 여기는 입주자 전용이라서 안 열려질 거예요. 103동이요. 103동 1007호요. 1007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센스가. 여기 좌회전으로 가주세요. 네,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가방을... 응? 아니, 이제 주차해 주셔야 되는데? 맞아, 이거 주차 안 하면 안 돼. 아, 주차? 기사님, 예. 주차해 주셔야 돼요. 아, 주차? 아, 여기 서라 해야 되네. 예, 저희 술을 먹어가지고 주차장에서도 운전하면은 큰일 납니다. 거의 잠을 주셔서 밖에 없네. 여기 주차할 때가 있나? 어디 주차해야 되는지 보긴 해야 돼. 아, 괜찮은데. 갈 때 내가 데려다 줄게. 네. 어딘지 아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세요. 39층. 문이 닫힙니다. 여기 끝에 말이 서봐봐. 아예 아예 어 붙어서 되게 시원하지? 오! 거의 되게 시원해. 엄청 시원해. 응. 피곤하구만? 졸리지 않아도 뭔가 눈곱 낀 느낌. 키는 이제 놓고 가시는 네. 거지. 어. 저를 차에 뭐 훔쳐갈 게 없어. 아 CCTV 있는데. 뭐. 괜찮아 여러분들. 39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갑시다. 라이프야 자니? 일어났니? 네. 라이프야. 예? 형 술 한잔 했다? 네. 보다 잤습니다. 보다 잤냐? 네. 형 신부를 더 잤습니다. 이거 신으세요. 오케이. 응. 뭐 설빙 시켜놨어요. 응, 설빙 시켜놨어? 아, 차키 그냥 그 차 안에 두고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잠그셔도 돼요. 네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방에 에어컨 틀어놨어요. 에어컨 틀어놨어? 네. 그러면 좀 안으로 들어갑시다. 어 좋아요. 파워 웨이드 좋다. 화장실 저 어 화장실 갔다 와유. 불을 좀 쓸까요? 어 불을 좀 켜야겠다. 너무 작은가요? 아 괜찮아 딱 좋아. 나쁘지 않아. 라이프야 이거를 땡겨서 이렇게 앉을 거거든? 예. 나 밥 먹을 때처럼? 예. 세팅 좀 해줄래? 예. 형이 지금 괜찮지 하고 있지. 사실 좀 많이 술을 좀 술이 좀 됐다. 왜 이렇게 나약해 지셨어요? 얼굴이 완전 뿡뿡이가 됐네. 아가리 닥치세요. 알겠습니다. 얼굴이 집어지네. 아가리 닥치세요. 그걸 앞으로 이그 채팅창도 보실 거죠? 아니 채팅은 핸드폰으로 봐도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좀... 반지 이거 좀 쓰레기 좀 이거 제대로 좀 버려주고 어. 어 아싸리 따로 볼 아니 그 따로 보실 거면 제가 저 멀리다 어, 이렇게 이게 침대 바로 밑에 저기다 놓는 네.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어려. 어 이기면 아사. 이쯤 하시고. 얼굴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니? 예? 노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노래야 지금 얼굴이. 아 맞아? 예. 나 이거 핸드폰 거치대 좀 줘봐. 갖다 드릴게. 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좋다. 아 어. 너무 근데 좀 너무 황달인데. 이거 좀 차라리 저쪽을 켜. 이거 어때요? 어 좋아 너무 좋다. 어 분위기 너무 좋아. 네. 어 너무 좋아. 옆으로 이거 이거야. 새어 들어오는 빛을 좀. 어 이거야. 이거. 어 그리고 그 빛 없애고 네. 그 저 핸드폰 거치대 좀 주겠어. 거치대. 갖다 드릴게요. 여기 있다니까 여기 아마 있을 거야. 없어? 예. 칼이 여기 있었네. 이걸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 화장대 쪽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하나 더 있다. 가져올게. 어, 수건도 하나 갖다 줘. 예. 후.
이제 뭐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장실 잘 갔다 왔어요? 네. 여기가 내 안방이야. 빨리 주시죠. 누구 좀 쓰시죠. 일로 앉으세요. 네. 일로 반대로. 우와 엄청 무섭다. 냄새 되게 좋아요. 냄새 무슨 냄새야? 이 피존향 같은 거? 아 진짜? 피존향. 어제 아주머니가 왔다 가셨거든요. 아. 그 피톤치드 냄새가 납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잘 먹겠습니다. 나는 바이크 취미 있기 전에 게임 했었거든. 그래서 그냥 뭐 엑스박스랑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해가지고 안방에서 게임 많이 했어. 커피 좀 갖다 드릴게요. 되게 쾌적하다. 엄청 편해. 엄청 편하지 여러분. 네. 진짜 잘 때는 잘 때 환경이 진짜 개중요해요. 그럼 주무실 때는 이거를 밑으로 쭉 내리고 주무세요. 그렇지. 밥 먹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뭐 TV 보고 막 그랬었어. DP 봤어요? 투? DP 다 봤지? 아, 저 2화까지 봤는데. 아, 진짜? 네. 근데 그런 거는 한 번에 싹 봐야 돼. 그러니까요. 1 탔을 때 바로 다 봐야 돼, 전주. 소문이는요? 경이로운 소문? 아, 근데 위치도 못 보겠더라. 귀신이 어딨어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흑인 귀신 보셨어요? 흑인 귀신 흑인 귀신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흑기 아. 그치 귀신 있어. 나도 있다고 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 완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 생활 공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요. 네. 자기 방을 이렇게 뭔가 공개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만큼 편하니까. 그때 그거 그 공방 하시는 거에서 너가 날 너무 편하게 해주는 네. 것 같긴 해 진짜. 그쵸. 편하게 하죠. 그 귀신 얘기로 주제를 뭐 하지 않으셨었어요? 귀신 있다 없다. 침대에서 오드그를 해결했는지. 와 근데 진짜 완전 편해요. 개편하지. 네. 이거 진짜 좋은. 진짜 사람이 3분의 1이 숙면이기 때문에 진짜 자는 건 정말 중요해. 맞아요. 아이얼 방송해 여러분들. 방송은 어떻게 여기서 방송하면 나도 내일 방송에 만약에 다음 맞아. 방송에 어쨌건 영향받고 맞아. 만약에 방송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가고 나서 맞죠. 그게 맞지 순서가. 아, 뭘 울어요, 여러분들. 날은 많아? 어렵게도 산다고? 아, 난 진짜 간이 미친 것 같아. 벌써 이거 좀 마시니까 술 금방 깬다. 진짜요? 술 개빨리 먹는데. 상처 있네. 뭐야? 어디요? 여기. 모기. 여기는 뭐? 다 모기. 싹 다.
집에 모르고 왜 있어? 편의점 가서 먹방 하다가 야매 먹방 그때 다 뜯겼어. 아, 편의점 내부에 보게 해줬어? 외부 야외 테이블. 아. 그 더운 날씨에 야외 테이블에서 먹었어. 너무 답답해서 나와가지고 먹다가 진짜 뜯겼어. 화상 입은 것 같아요. 팔꿈치. 맞죠. 그래서 이게 모기 흉터가 진짜 오래 가요. 되게 그렇네. 특이하네. 아주 벌레도 없고 모기도 없고. 누군가. 아니야, 여러분. 아니 진짜 불편할까. 그 우리 집이 그리고 소파가 없어. 우리 집은 소파를 안 둬. 그래서 거실에서 방송을 하니까 내가 사실은 이제 방송할 때 빼고는 거의 안방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 뒤에 등받이 다 있고 한데 왜 그래? 먼저. 그 불편한 어떤 그런 기색을 안 가지고 가셔도 돼요. 방송 켜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킹 사이즈인가요? 라지킹, 그러니까 그 라지킹? 라지킹 다음에 슈퍼킹이 있는데 슈퍼킹은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응, 그러면 되게 침대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라지킹. 그러니까 이게 가로가 180, 세로가 210. 너 졸린 거 티났어 방금. 아닌데요? 아, 거짓말. 안 졸린데요? 졸리네. 안 졸려. 아니야? 안 졸려. 아니야, 나 설빙도 좋아. 시원한 거 좋아. 만약에 국밥 먹었으면 진짜 엄청 졸렸어. 포만감 때문에 식곤증 왔을걸? 근데 난 사실 국밥 먹어도 돼. 진짜요? 응. 아까 배부르다고 하던데. 아까? 아니 근데 되게 잘 먹는다. 저 먹는 거 진짜 좋아. 아 진짜로? 요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더 식욕이 더 생기는 거. 맞아? 응. 등촌칼 그 샤브샤브 알아요? 등촌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아이 하수네. 하수 그럼 어디 맛있는데? 아이 등촌칼국수 가지고 막 감동 먹을 정도면 내가 다니는 집 가보면 정말 너 눈 돌아갈 듯. 저 진짜 등촌 말고는 딴 데 민밍에서 못 먹겠던데? 내가 다음 맛있게 먹었던 집 있으면은 같이 가서 밥 먹자. 좋아요. 난 궁금한 거. 어. 방송 끄고도 밥 먹을 수 있어 우리? 당연하죠. 거짓말. 뭘 거짓말이야? 아 믿지 진짜로? 마. 믿지 마. 믿지 마. 아 진짜? 방송 끄고도 당연히 만날 수 있죠. 왜 이렇게 순수하지 질문이 뭔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순수해. 우리가 아직은 어색해서 그렇지. 아 근데 아까도 막 이렇게 라이프님 데리고 나가려고 하시고 되게 낯설하고 어색해하고 라이프 없으면 라이프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맞아 좀 약간 좀 분리불안이 좀 있어. 그럼 어떻게 방송 끄고도 셋이 만나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지. 아, 방송 우와 신기하다. 위로도 올라가네. 여성분 처음 봐요. 저거 샤오미 건데 무선으로도 돼. 우와. 신세계다. 오. 스타일러 있으면 좋아.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가전 같은 것들이 되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들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건조기 같은 거. 건조기 너무 좋죠. 건조기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또 뭐가 있을까? 스타일러가 뭐가 좋냐면 와이셔츠 입을 일 있잖아, 난방이나 그냥 걸어놓고 한 번 딱 돌리면은 쫙 펴져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입었을 때 꾸깃꾸깃함이 없고 깔끔한 느낌?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러. 나 인스타그램 응. 네? 안 해. 인스타그램 나중에 이제 가입할 건데 인스타그램 있어? 있어요. 구경할 수 있을까? 네! 나도 인스타그램 구경해보고 싶어. 당연하죠. 별거 없긴 해요. 업로드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저는
본가가 안산이고 화성, 지금 화성 혼자 살고 있어요. 인스타 이한샘 검색하시면 돼요. 아니면 SAEM 공상공상 방송국 타면 있어요. 사진 잘 찍는다. 거의 쌍둥이랑 이제 엄마가 좀 많이 잘 찍어줘. 키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키티님 100개 감사합니다. 키티님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우, 저 앉아서 아, 편하고 좋은데 뭐. 보기 좋습니다, 코아. 아, 감사합니다. 스쿠터를 샀었네? 스쿠터? 그냥 어. 여행가서. 벨리 같은데, 이거. 그거는 이제. 와, 아까 뭐 조금 그 100cc 밑으로 그런 거 탔었겠네. 맞아요. 헐, 실버 버튼 있음? 네, 10만. 와, 나도 볼래. 나 유튜브 보고 싶어. 나 유튜브 잘 되는 BJ 처음 봐. 근데 제가 1년 정도 쉬었다가 요즘 업로드 한 게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뭐 어때? 조회수 시작한... 안 나오는 거는 뭐 그 다시 올려야 되는 거고. 올렸던 거는. 나도 이제는 조회수 안 나오. 네. 아, 맞다. 이게 내 편이지. 네, 한자 차례. 이한샘으로 우선 나와요. 왜 이제서야 한샘이를 알게 됐을까? 속옷 리뷰, 속옷 하울. 하울 그런 거 막 괜히 여자로서 막 해보고 싶고. 아, 진짜. 네. 아니 뭐 여기 동영상 몇 개 없는데 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은데 좀 많이 숨겨놨고. 아니 뭐 했는데? 뭐 무슨 룩북, 활동했는데? 룩북도 올리고 성인용품 리뷰 영상. 아 진짜? 근데 약간 변태들이 막 그 이메일로 협찬 그런 거 올려놓잖아요. 이메일로 막 변태같이 스타킹 팔아달라고. 약간 좀 변태 같은 메일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하기 싫어지는 거 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전부. 아, 노딱 아니야. 다 노딱 아니었어요. 다 수익 창출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릴 거 내리고.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성 관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뭐 얘기하는 여자 유튜버가 한번 있긴 했는데 나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은 뭐 너무 그냥 딱 어그로 끌고 조회수 찍으려고 딱 그게 너무 보여서? 일부러 막 되게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아.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쵸, 보는 사람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여실히 보이면 그게 뭐 어쨌건 자기 먹고 살고자 하는 건데 뭐 어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맞아. 의도가 너무 보이면 난 좀 약간 매력을 못 느껴. 저도 이제 저는 대표가 여자였어요. 성인용품 대표가. 그래서 이제 유료 광고로 이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 하는 걸로 하자 해서 1년 계약으로 이제 했었는데. 아, 진짜? 했다가 뭔가 아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길게 볼 건 아니다. 나중에 대한 내 이미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재계약 안 하고 그만하게 된 거. 그러고 이제 아프리카 복귀해서 방송 다시 열심히 하고 그랬죠. 궁금한 거 하나 더. 8월 달은 벌써 복귀 받았어요 지금까지. 아 이번 달? 응. 어 좀. 아 근데 나랑 이렇게 뭔가 방송하고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친근하게 방송을 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다 시사하는 바가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벌써 안 터지면 어떡해 너? 왜 안 터진다 생각해요? 아 혹시 이제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 야 씨발 한솔아. 한솔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한샘. 아 그러니까 한샘아. 한샘아. 야 내가 너 방송 오래 봤는데 해도 코트가 뭐냐? 에이. 차라리 아싸리 어? 아무튼 뭐 땡땡이나 이런 애들이랑 엮여야지. 코트랑 엮여서 네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나 네 편 그만할란다. 꺼져 그러면. 그냥 꺼지면 되지. 왜 이렇게 쿨해 돈 앞에서. 아니 돈을 떠나서 뭐 쏘건 안 쏘건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찐팬 아니지. 내가 누구랑 방송하도 그냥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죠. 아 근데 그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별풍 안 터지면 터질 때까지 존버하면 되죠.
뭐가 문제? 말은 또 이렇게 하는데 13시간 아니야 아니 막상 안 터지면 개 힘들어 당연히 초반집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다 겪어내야지 당연히 겪어내야지 안 했다고 무슨 뽀뽀를 했다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 했다고 차돈이가 제 고래 뽀뽀했죠 미션 받아서 아 볼, 그러니까 입술끼리 한 건 아니고? 응 여기다가 아 아이 그거는 여러분들 술 게임 할 때 일반인들 술 게임 수위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유아틱한 그런 수위야 그걸 가지고 뽀뽀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지 뱀사 한사 해봤어요? 뱀사 한사 하면은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뱀사 한사를 아 웃겨 한 게 아니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볼 뽀뽀가 뭐 어쨌다고 아 별것도 아닌 것 같다고 무슨 얘기야 아 웃긴다 그래 오늘 진짜 아무튼 걱정하지 마요 개인 방송 나름대로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자신을 믿는 힘이 진짜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뭔가 단련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록인 거야 정말. 그런 것도 있는데 당연히 사람인지라 방송하다 보면 잘 안 되면 주눅 들게 되잖아요. 기죽고 막 주눅 들고 나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나? 막 내 탓하게 되고 자존감 떨어지고. 저도 당연히 다 겪어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기분들인데.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너무 그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 나중에 잘 될 거라는 뭔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계속 믿어야 돼 그런 에너지가 좀, 진짜 중요하긴 하지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말고 그냥 스스로 힘들어도 계속 버티고 계속 해야지? 약간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너가 BGL한 게 되게 신기하다 나는 제가요? 8년 했으면 역행으로서 뭔가 영악한 것들을 많이 갖추고 그게 어찌 보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게스트 방송하거나 그러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 어, 그냥 딱 완전 방송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맞아. 이게 그런데 그게 맞아. 잘못된 건 아니거든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사람이 어쨌건 고무되게 됩니다 진짜 고무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합방 이제 할 때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고 했다가 이제 끝나고는 상업적으로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는 그런 거에 상처를 좀 받긴 했었는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면은 아예 합방을 이제 안 하려 하는 것 같아. 아예 안 해요 그냥. 합방이 들어와도 이게 좀 신중할 수밖에 없지. 맞아. 뭔가 이렇게 자기 이득만 취하려 하고 이용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느껴지면 맞아, 맞아, 맞아.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아니 근데 왜 팥빙 시켰어? 차라리 국밥을 시키지 아까 배부르다고 하길래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아 그럼 시원한 걸로 디저트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거 먹어봤어? 그러니까 뭐야? 그 우동인데 일본식 우동 그런 게 아니라 중국집에서 만드는 그 우동 아 뭔지 알아요 그치 그 약간 백짬뽕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그거 좋아해요? 응 그거 좋아해요 그거 맛있지 갑자기 생각나네 먹고 싶어요? 바로 시켜줄게 여러분 잠깐만 어 중국집도 배달 빠르잖아요 빠르지 오. 우동 맞아 우동 안 그거 그 우동 안 먹어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중국집 우동 아 좋은 부분은 있는데 왜 이걸 까먹었지? 맞아 맞아 저 집에서 이걸 어 이렇게 하면 채팅을 볼 수 있잖아 맞아요 우와 아
어. 기다립니다. 아이고, 우리 파워리프트 형님께서 333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333개를. 우리 고항 뽀뽀해주세요. 네? 뽀뽀해주세요. 무슨 뽀뽀요? 한샘 뽀뽀해주세요. 누가 누구한테? 누가 누구한테요? 제가 코트님한테 아니고 코트님 저한테요. 파원님이 말씀해주세요. 호황 받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뽀뽀 받고 싶냐고? 물 뽀뽀. 몰라요. 에, 이거는 쏜 사람이 말을 해주셔야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표정 너무 웃겨. 레프트인. 아,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코앙한테는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왜 허락을 받고? 그래도 예의상.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앉은 기가 개잘하고. 해도 돼요? 왜 허락을 안 했다. 아, 웃겨. 아, 존나 할아버지 같다, 나 지금 화면에. 이제. 할게 없네. 눈을 개슴치하게 뜬 게 존나 변태 같네. 아, 웃겨. 이게, 이런 게 순수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수익을 알게 되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왜냐면, 아니, 나보다 더 잘 벌어. 나보다 더 많이 받아. 만약에, 그쵸. 그래서인지, 뭔가 되게 색다르게 그 느낌이. 색다른. 뭔가 뭐, 나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막 이런 자만감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너무 숨 막혀요. 집에서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팬이요. 근데 오늘 뭔가 용기가 너무 생겨서, 오늘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용기가 막. 맞아. 자존감 낮아지면 안 돼. 절대. 그거는 한번 무너지면은, 자존감이 무너져버리면 너무 막 동굴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혹시 너드남 뜻이 뭐였죠? 너드남? 너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좀 약간 서양인식의 이제 찐따 같은 건데, 그러니까 서브컬처 장르 막 좋아하고 애니 캐릭터 막 좋아하고 볼록 이런 막 정말 두꺼운 뿔대 같은 거 쓰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향보다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무언가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오타쿠 같은 거라고 봐야지. 오타쿠 맞아. 나비무덤님 말씀이 맞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옵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드남은 그냥 너드 자체가 이제 찐따라는 거야. 서양인 저기 찐따 같은 그런 거지. 여기는 이제 제 청라궁 안방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너는 왜 그랬지? 되게 잘 먹네. 근데 못 먹는 거 뭐 있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로? 네. 개쩌네. 매니저 아까부터. 나비부터. 나 저런 채팅이 너무 좋아해. 아 근데 진짜 설빙, 와 설빙은 진짜 개오랜만이긴 하다. 네.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으려나? 그치 아무래도 20대 초중반, 30대 초중반 애들 있고 나이 많으면 30대도 넘어가는 분들 형님들도 계시고. 아 맞아 전화 데이트 할 때도 보면은 되게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엄계군. 졸리세요? 아니 안 졸려. 그냥 그 화면으로 보면은 되게 입이 옹졸해가지고 저렇게 보이네. 아 진짜 나도 아 참 오늘도 또 저렇게 생겼네. 아 오 엄청 크다. 아이고 아이고 사랑해요 힐링님께서 100개 팬가봤어. 한세님 혹시 일자배꼽이신가요? 계속 일자배꼽이냐 배꼽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네. 저 배꼽 변태들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진짜 은근 있더라고요. 한세님 배꼽은 그냥 약간 다이아몬드 형인데? 다이아몬드 뭔가 저렇게 질문을 왠지 대답해주기 싫은 느낌. 뭔지 알죠? 약간 청개구리 심보로. 일자긴 하죠. 뭐 일자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 네. 배꼽인데 좀 뭔가 어릴 때 잘못 저기 제거해가지고 내장 튀어나온 사람도 은근히 많다. 맞아. 참외 배꼽도 있지 않아요? 맞아 맞아. 약간 일자를 엄청 집착하시나 봐. 일자 배꼽을 좋아하는 건가? 아까 팬가이 전에 채팅 봤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넘겼는데 저렇게 친절히 팬가이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배꼽 중에 배꼽 방셀 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해주진 않았지만 배꼽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뭔가 너무 변태 중에 성변태처럼 느껴진다랄까? 변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너무 변태스럽게 느껴져가지고 배꼽 방셀 그렇잖아. 배꼽 방셀이라는 게 있구나. 아, 누구나 변태인데 남자든 여자든 뭔가 그렇게 약간 유난히 더 변태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말들 말 꼰새들 막 그런 거 있었어. 우동 시켜서 우동. 우동 시켰어요. 과한 표현이라고? 그래?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거? 배꼽 좀? 배꼽을 좀 약간 집착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배꼽은 사실 나는 좀 성적 섹스 어필 같은 것도 안 되고 배꼽은 그냥 더러운 부위 같아. 왜냐면은 배꼽은 더럽다고 생각해. 머리 근데 진짜 짧게 잘랐다. 그래요? 이게 여기 꽂혀서 더 짧아 보이나? 그러니까 이게 기장이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뒤로 조금 약간 나가는 느낌도 좀 없지 않을까. 뒤로 나간 거? 아니 근데 워낙
머릿결 좋은 거 같아. 오늘 고데기 그냥 아까 머리 감고 고데기 아예 안 하고 그냥 왔어. 진짜? 네, 머리 안 만지고. 최고 빌런이요? 말해도 돼요? 근데? 어떤 최고 빌런? 토크하는 콘텐츠 최고 빌런. 누구? 정기님 아니에요? 정기님? 정기 진짜 잘된 거지 어떤 거 아니에요? 잘된 거고 그냥 쭉쭉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어. 응. 최고 빌런? 최고 빌런 그거 생각난다. 아, 보통 맞아. 앞에 정기님은 그 재밌는 재미 주신 거고 갑자기 저 잊어버렸어. 진짜 재밌는 거. 아 그분 저 거꾸로 됐어. 어디요? 아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그거 이렇게 거는 거, 거는 거. 아, 진짜? 이게야. 나 그거 기억나요? 뭐? 토크온으로 남자들한테 돈 뜯던 여자. 아 맞아 맞아. 걔 자기는 신고해도 안 그거 안 걸린다면서. 그 여자 기억나. 누군지 알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 토크온에서 있었어. 되게 당당하게. 톰이 안녕. 눈이 이상하네. 나? 근데 진짜 등을 한번 기대봐봐. 오 편하다. 대박이지. 네. 오. 우와. 이 영화관이 영화관 온 것 같은. 오, 편한데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요, 침대예요. 예. 네. DVD 방이라니. 씨. 오. 아이고 형님 또 100개 감사하는 거 봤습니다.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부산대가 리을이 응찜 최고 빌런이 지난 진짜 소름 돋았어. 사실 토크온에서 최고 빌런은 나야. 가장 오래됐고. 그치 그쵸. 그치. 설빙이 오는데 좀 걸리나봐. 설빙 진짜 오래 걸리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밀렸나? 좀.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안 좋아. 운전. 고뚱님이 한 번씩 찐으로 터질 때가 있거든요. 웃으실 때. 저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재밌던데. 찐으로 웃을 때. 아, 얼음 깨고 있다는 게 너무. 보통 몇 시에 자? 저요? 저 집에서 보통 새벽 만약에 1시에 방송했다 하는 날은 뭐 치우고 이거죠. 4시? 4-5시? 그때 자고 만약에 늦게까지 막 5시까지 했다 이런 날은 이제 해 뜨고 7시, 8시 랜덤이네. 네, 진짜 랜덤. 딱히 따지진 않아요. 항상 밤에 키니까. 랄프야! 잤나 보네. 맞나? 제가 갔다 갔다 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도착. 내가 갈 거야. 랄프야! 랄프야! 라이프야! 화장실에 있나? 아니야 아니야 앉아. 라이프야! 안 들리시나? 제가 갔다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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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라. 잠깐만. 전화 한번 해볼게. 아 근데 원래 우리 통화 자주 해. 아. 한 집안에서. 53평은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들.
아이고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라이프 설마 너 진짜 나가준 거야? 너 충신이야? 야 지금 우동도 왔어요. 예? 우동도 왔어. 우동 내가 우동 시켰거든. 우동이랑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너 먹고 너희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라이프 지금 얼음 갖고 있어서 바쁘다 전화하지 마라. 예. 빙수 어떻게 해요? 빙수랑 같이 드실 거예요? 빙수는 나중에 먹을게. 근데 이거 지금 거의 녹아가지고 이거 괜찮으려고 모르겠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지. 아 여러분 중국집 우동이 진짜 맛있긴 해. 그게 약간 굴 소스 베이스로 돼가지고 국물도 되게 시원하고. 맞아요, 맞아요. 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개꿀딱이지. 최근에 영화관 언제 봤어? 그거 봤어요. 밀수 봤어요.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저는 안 한대요. 예상보다 배달 시간이 빨리. 아, 그거는 했어요. 팥빙수. 빙수. 아 빙수예요? 네 빙수 먼저 드시죠. 나는 사실 빙수 별로 안 끌리는데. 무슨 빙수야? 그 메론. 메론 샤인머스켓. 치즈 없는 거 시키라고 좋아하는 거. 오. 딸고 다 치즈. 나 안 먹을래. 그러면 우동 먹. 제가 두 분은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냥 우동이 나. 왜냐면은 왜냐면은 한혜도 계속 좀 뜨거운 국물을 먹고 싶어 했어. 맞아. 아까 약간 프레시한 거고. 밀수 진짜 재밌어요. 밀수. 김혜수랑 조인성. 염정화. 너무 재밌더라고요. 간만에 지금 콘크리트 그 맞아. 저것도 있고 한데 콘크리트 맞아. 그거랑 하정우 나왔던 네. 뭐 비공식 작전 네. 그리고 밀수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밀수가 지금 제일 잘 된 것 같아. 맞아요. 콘크리트는 재밌나? 아 나 봤어. 와이프랑 둘이 가서 봤는데 어때요? 별로예요. 콘크보다 밀수 그쵸? 밀수는 진짜 재밌어. 박정민 배우 그분이 진짜 대박이신 것 같은데. 은근히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나 보다. 네. 문화생활 좋아해요. 영화 특히 최신 영화 뭐 한국 거 나왔으면 무조건 보고 싶고. 이렇게 우연인가? 이렇게 다 내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뭔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서 좋죠. 막 약간 조금 이런 거 안 맞으면은 좀 그래. 특히 먹는 거, 먹는 스타일. 그런 거 안 맞으면 스트레스. 난 먹는 걸 특별하게 뭐 이렇게 고집 있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약간 먹는 건 언제나 싫고. 회랑 해산물을 못 먹는 남자를 만난 적 있었는데 그 너무 힘들더라고. 맞지. 계속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진짜 좀 그래. 해산물 좋아하시잖아요. 나 좋아하지. 해산물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어 사실. 진짜. 아니 홍어 삼합을 먹었는데도 그 맛을 이제 알겠더라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홍삼? 개 맛있어. 그냥 이게 좀 뭔가 입안에서 암모니아향이 딱 퍼지긴 하는데 그 안에서 특유의 어떤 고소함과 담백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은근히 그게 왜 매니아층들이 있는지 알겠더라고. 아니 근데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른 그 어떤 뭐 신경의 변화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건 딱히 없는데 생각보다 진짜 짧아서. 아 그래요? 이게 이 정도가 짧은 건가? 그래도 나름 많이 기른 건데 이게 많이 길었어. 금방이에요. 어디까지 길었었어? 허리까지? 저 여기까지. 그리고 아, 붙임머리를 여기까지 했었고 붙임머리가 약간 너무 불편해서 그냥 다 떼고 여기까지 최대 길었었는데 그냥 잘랐어요. 갑자기 단발 하고 싶어서. 설이나 보고. 설이나 보임? 설이나. 아 설이나? 단발 괜히 막 얼굴은 전혀 아닌데 나랑 머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괜히 그 단발병 걸려가지고 막 너무 자르고 싶은 거예요. 자르고 나서 좀 약간 만족했어? 만족했어요.
그 머리 감는 거랑 말리는 거 너무 편하고. 긴 머리보다 그게 낫구나. 네. 긴 머리 좋아하세요? 아니 난 진짜 상관없어. 난 오히려 좀 톰보이 같은 스타일이 좀 끌려. 톰보이.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은 어쩜 약간은 좀 소년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니까 또 변태 같나? 아 그게 아니라 톰보이 같은 스타일이 좀 뭔가 되게 그런 것 같아. 근데 머리 확실히. 근데 이제 기를 거예요. 이제 가을 오고 겨울 오니까. 그것 때문에 금방 길러요. 근데 머리 금방 자라요. 맞아. 예, 한 선생님 이뻐요. 소리가 너무 예쁜데 뭐 이런. 진짜 예쁘다. 아니 소리나 좀 진짜 개 이쁜 거지. 둘 다 말짱한 이유요? 말짱하고 싶죠. 말짱하고 내가 말짱하고 싶어요. 말짱하지 않아요? 말짱해. 말짱? 응. 근데 그 말짱함을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내 정신력으로. 아, 너 술 다 깼어. 응, 술 다 깼어요, 여러분들. 우동 자주 시켜 먹는 데서 시키신 거예요? 응 여기 진짜 내가 원래 콩국수를 일일일 콩국수 하면서 콩국수? 진짜 콩국수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 네. 근데 그 집이 이 집이 진짜 잘하는 집인데 봐봐야지. 콩국수에 뭐 타세요? 설탕, 소금? 나는 아무것도 안 타. 저도요. 그냥 아 진짜? 본연의 맛. 왜냐면 김치가 있어. 너 뭐야? 있잖아. 나 나야. 김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굳이? 아 진짜? 설탕인 거 아니야? 너 이그야? 맞아 김치 그리고 또 김치도 맛있어야지. 괜찮네. 겉절이 약간 젓갈 냄새 나는 김치 이런 거 좋아해요? 괜찮지. 오 맞아. 갓 무친 김치. 진짜 맛있는데. 분명히. 아니 콩국수에도 아무것도 안 타 먹는 사람이 많이 없어 여러분들. 진짜 몇 없어. 근데 진짜 그 본연의 맛이 제일 맛있어서. 콩국수 플라팅. 아 몸매가 좋아서 그 배꼽을 물어보셨다고요?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난 잘 못 봤는데 배꼽 자체를. 지금 이 옷이 배꼽이 드러나잖아. 근데 이제 저분 말로는 몸매가 좋아 보여서 배꼽이 일자인지 어쩔지 궁금했다. 나 해석하니까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겨드랑이 춤은 봤는데 배꼽 춤은 처음 보네. 그니까요. 저도 겨드랑이 춤 뭐 이런 거는 봤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 눕방 하거든요. 아 진짜? 눕방을 하면 이제 발바닥이 이제 보여요. 제가 이렇게 눕방 했을 때 다리 이렇게 올리면 그게 편해서 뻗는 것도 편한데 왔다 갔다 하는데 복숭아뼈 패티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그건 진짜 너무... 신기하죠? 발바닥이 아니라 복숭아뼈가 좋다고. 나는 패티시랄 게 나는 있어요? 나는 그냥 엉덩이? 엉덩이? 아 엉큰녀 좋아하는구나? 아니 뭔가 그 엉큰녀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엉덩이랑 예쁜 여자. 그치
하체보다 아 상체보다 하체? 나? 어, 그 조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난 가슴 크기를 크게 신경을 안 쓴다 보니까. 그리고 난 별로 가슴 큰 여자 못 만나봤고 아... 가슴 큰 여자 만나봐도 다 성형 다 가슴 성형이 없고 그게 되게 팍 식어버려. 근데 왜 오늘 되게 진짜 나 거짓말 진짜 정말 성적인 이야기 개 많이 한 것 같아. 그쵸. 어. 어쩌다 보니 막 채팅 빨라지는 게 너무 웃긴다. 야한 얘기 할 때마다. 근데 가슴 크기가 뭔 중 뭐가 중요해? 나는 엉덩이 본다 그랬잖아. 되게 중요하게 생각나는데. 그 마른 여자 별로 안 좋아. 마른 여자? 마른 여자도 마른 여자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긴 하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딱히 그냥 뭐 크게 안 가리는 것 같아. 뭐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왜? 난 엉덩이. 엉덩이 얘기할게. 하나도 안 싸늘해. 그냥 별로 정적일로도 어색하진 않아. 나 어색함 진짜 그냥 어. 그냥 뭐 억지 편함. 억지 편함 뭐야? 아니 진짜 편한다니까. 응. 어떻게든 어떻게든 진짜 편해. 근데 저는 계절 타요. 약간 지금 같이 이런 여름, 여름 가을 때까지 약간 역맛살이 좀 있고 밖에 막 이렇게 혼자든 어디 나가서 노는 거 그냥 잠깐 콧바람이라도. 근데 겨울 되면은 안 나가요. 집에만 있어요. 겨울에 아예 안 나간다? 잘 안 나. 어, 나는 여름이 더 여름이 제일 싫어. 너무 덥죠. 습하고 덥고. 맞아, 맞아. 내가 맞아. 좋아하는 취미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아마 야외 활동 스포츠 약간 그런 쪽 취미 있으면은 아마 다 싫어할 듯. 응 여름 어, 싫어. 그치 여름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엄청 나니까. 맞아 맞아. 얼굴 빨개지고. 한샘이 개 피곤하겠다고 여러분들? 나 괜찮아. 나도 괜찮음. 근데 이렇게 있다가 한 번에 딱 콱 자는 게 쓰러지듯이 잠드는 게 좋아요. 맞아. 어. 이런 게 훨씬 나. 권장 200대 꿈이야 일어나. 나는 금방 또 간이 또 해독을 하나 봐. 신기해요. 아까 진짜 어. 저 같으면 그렇게 약간 소리 확 올랐었는데 오. 어. 어떻게 바르게 또 차분해졌잖아. 응. 훨씬 지금 완전 맨 그거 됐어. 뒤로 완전 붙어. 네. 아이고. 오, 오 편하다. 편하지. 네. 지방이 많아서. 아이 뭘 술을 또 먹어. 한샘이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근데 배달 예정 시간 35분 싫어야? 35분이요? 근데 또 더 일찍 오긴 해 원래. 예상보다 일찍 갖다 줬다고.
맞아? 그 막 오빠 방송 뭐 휴방 때 막 제발 방송해달라고 울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어. 그거 찐텐인 거죠? 찐텐인 걸까? 그냥 엄청 서럽게 그, 아니 그냥 그 그냥 재밌는 거 저게 드립친 거지 내가 봤을 때. 아 나도 조만간 진짜 인스타그램 해야겠다. 인스타. 인스타 구경하는 재밌어. 나 또 카페라니까. 인스타 다음에 해야지. 아예 아이디를 안 만드신 거죠? 회원 가입조차. 나 지금 만들고 흰 티셔츠에다가 그 내 거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입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팔로워 많이 생기겠지. 맞아, 맞아. 잠들기 전부터 일 나갈 때까지 방송한다고. 맞아, 좀 오래 하긴 했어. 오늘은 저 휴방 할래요. 오늘은 저 휴방 할 거임. 왜냐면 오늘 개오래 하긴 했어. 방송 자체를. 그치.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돼. 12시간 넘게 했는데. 왜 선을 넘는 거야 이게? 이거 엄청이네. 수요일 날 무조건 오죠. 예. 그리고 유튜브도 찍긴 찍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집에서 풀잠 자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 찍고 또 그날 그날 근황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꼭 와줘요, 파워리프트 형님. 제가 꼭 약속 드릴게요. 예. 네. 알겠죠? 진짜. 설비 왔는데 우리 뜨거운 거부터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파워리프트 형님이 오라고 하면은 가는 게 맞아. 저 형님이 나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나한테 꼭 뭐 해달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오다를 내렸잖아. 들어야지. 수요일은 무조건 할 거고 오늘은 쉴 거임. 여자분이 약간 인싸 같은데. 인싸? 그렇게까지 인싸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복싱을 하느라 그래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약간 인싸 돼지? 인싸 돼지 않으셨어요? 돼지. 아 나는 내가 인싸를 하기보다는 네. 그냥 순간순간 인싸 가면을 쓰는 찐따지. 인싸인 척 잠깐 하는 거는 나쁘지 않거든. 잠깐 인싸인 척 하는 거는 진짜 쉽더라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한생님 MBTI 뭔가요? ISFT요. J요. ISFJ. ISFJ 특이한 거야. ISFJ인가요? 그치. 많이 없지 않나?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최근에 여자 팬분이 오셨는데 새로 저랑 MBTI가 똑같더라고요. ISFJ. ISFJ. 눈빛 캡처함. 아니 저거 조명본가요 여러분들? 아,
아 웃긴다. 주면 나는 이걸로 껐다 켰거든. 아 어플로요? 오. 아 너무 채팅이 너무 웃겨. 우와 우와. 어떻게 나올까? 오히려 홍대에 밝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너무 그거다. 너무 그거다. 귀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서 늦는구나. 중국집. 아 지금 중국집이 불날 때라고. 그러게 평소보다 엄청 늦네. 시간 다 채우고 가볼라. 내가 언제 하느님 찾았어? 귀엽네? 귀엽네? 안 하지? 귀엽네? 아까? 노래방에서? 내 용기인가? 용기하는 건가? 기억 안 나는 척? 뭐지? 맞아 세 번째인데 기억이 나는데 후회가 물밀듯이 찾아왔어 지금. 아! 아 그러니까 너무 아까 아, 나 약간 좀 술기운에 좀 좀 장난을 많이 좀 해가지고. 전혀. 어 얘기하면서 좀 기다리면 되지 뭐. 빨리 먹는 거 보고 싶은 거. 하나님 이 여자를 왜 이제서야 보내주신 겁니까? 지렸다.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피부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 아 진짜? 진짜 그래 진짜. 그냥 술술 나온 대로 그냥 내뱉은 건데. 마음의 소리. 첫인상? 첫인상은 뭐 정신 없었겠지 한세미는. 왜냐면 방송에서 매번 보던 사람을 또 보는 입장이기도 했고 인사하고. 저쪽 랄프 쓰는 화장실인데 저쪽 화장실에서 막 우당당하더만. 뭐 떨군 거임? 드라이기. 아 드라이기 떨궜어? 네. 귀엽긴 해 진짜. 색도기지. 첫인상이요? 되게 점잖은 느낌. 점잖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화면이랑 똑같고 화면에 있던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했어. 뭔가 네 그 반대입니다. 잘 보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배에 눈이 그렇게 계속 가진 않던데. 배에 눈이 계속 그렇게 가진 않아요. 왜 안 만져봤어요? 왔다!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랄프가 지금 가져온다. 아 드디어 먹네요. 나 여기 있어. 중국집 우동? 맛있겠다. 대박이 우리 번호도 몰라. 아 맞아 아까 매니저님 번호만 알아가지고. 번따
번호 깔게요. 010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번호 깔게요. 엄청 웃었는데. 장난감. 그거 번호 깔게요. 010에. 번호 팔게요. 이걸 듣다니, 이걸 리얼 사운드로 듣다니. 너무 좋아. 엄청 웃었거든요. 장난전화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010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지. 그래. 재밌다. 항상 방송에서만 듣던 그, 그쵸? 특이해. 와, 진짜 사진 많다. 사진요? 아, 저요? 네,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냅둬. 나도 나 이제 알아. 바깥에 부서 보고 계셔. 부서가 엄청 많아요. 뽀또 맞아, 뽀또기요. 근데 뽀또 안 본지 꽤 된 거 같은데. 안 하지 이제. 난 내가 질리면 안 하겠는데. 와, 다이어리 1번 아직도 있어? 그게 돼요 지금? 다이어리 1번 그거 하는 게? 그게 뭐임? 1번 쭉 누르면은 이제 내가 지정하는. 아, 옛날 폰 그 기능이잖아. 그거 안 되지. 그거 어떻게 해? 그 헤드셋 좀 지워주지. 나 손을 거의 못 잡겠네. 예? 너는 못 잡겠어 거의. 쟤야? 냄새만 내. 냄새. 어, 야, 밑에 냄새 고쳐주지. 이거 올려야 돼. 다리. 호흡이 이씨야. 이거 잘 대봐. 와, 이 자태봐 여러분. 홀리쉣 미쳤다. 살짝만 다시 대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시켜서 먹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앉아갖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거의 그냥 병원 환자 대상자. 진짜로. 그러니까 우와.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 잠깐 일어나지. 앉아서 생활하는 그게 완전 저게 돼가지고. 중냉 맞아요. 아, 중우동. 중국집 우동. 이게 굴 소스 베이스가 들어가고 그런지 여러분 되게 술 먹고 먹으면 진짜 좋더라. 어, 아, 내가 떠줄게. 면을 별로 안 좋아하나? 좋아해요. 아, 진짜? 밀가루 귀신.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여기 끝에 내 손 닿아버렸는데. 괜찮아요. 아, 내 손만 닿을 것 같은데. 뭐 어때? 살짝 닿았는데. 아, 진짜? 우와, 맛있겠다. 뭔가 아까는 노래방에서 집에 이제 오는 그 차 안이나 거기 사람들이 약간 보는 시선들이 야, 오늘 뭔 일 나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계속 또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뭔가 나름대로 보기 편한 느낌으로 지금 이제 봐주는 것 같아. 맞아요. 어. 다시 생각. 근데 진짜 뭔 일 일어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어쨌건 뭐 이제 술도 먹었겠다. 약간 그런 뭔가 연출 아닌 연출? 어, 근데 진짜 아까에 비하면 갑자기 확 깨셔가지고 소리. 어,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 이제. 내상 깎아먹기더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아니, 면도 면인데. 먹어봐. 이거지. 그 어떤 국밥보다 이거야. 엄청 맛있다. 와, 쩐다. 엄청 맛있는데?
맵고 얼큰한 걸 먹으면 여러분들 속이 안 좋아. 이래서 돼지는 거른다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내 잘 지금 사람들은 내 잘못을 캐치했는데 난 내 잘못을 캐치 못했어. 아 눈물 너무 웃겨서 채팅 보면 안 됐다. 아 단무지 숨겼냐고.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어. 대보생. 나 국물 많이 줬어. 여러분들 이래서 돼지는 거른다니 씨발. 아니 난 진짜 남의 거 떠주는 것도 개 오랜만에 해주는 건데. 맛있어요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대거 진짜 역겹네. 이래서 돼지는 거른다 이대거. 아니 진짜 어감 씨 또라이.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토핀이 없다고 토핀이 야라이. 야 내가 또 빵빵 터지는 게 약간 그런 게 뭐냐면은 그 코드가 곱씹어보면 존나 웃긴 거 있잖아. 이래서 돼지 걸은다. 아 배 아프다. 아 씨발 단무지가 여기다가 여기 간 건데 여기 있었다고 씨발 단무지 숨기고 있었다고. 이래서 돼지는 거른다고 씨발 온갖 억까를 다 당하고 있네. 아 눈물 나. 누가 그렇게 아 쪽이죠. 나처럼 웃고 계실 것 같아서.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가 단무지를 말했냐고. 키읔키읔키읔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고. 이런 비음신. 아. 건더기 얘기한 거였어 여러분들? 근데 이건 진짜 내 잘못일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 나는 평생을 돼지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돼지 패시브였는데 그 돼지 패시브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역겨운 요소로 찾아온 거지. 이거 진짜 맛있다. 살면서 진짜 이렇게 엄청 웃으면서 먹는 건 처음이야.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면수가 1,000원인데 1,000원어치 주면 억하냐고 키키키키키키. 홍어상어 리액션 이거예요? 아 진짜 옛날 건데. 아, 아 너 아 이거 건더기 이거 먹어야 돼. 여러분 이제 왕건이 진짜 미쳤거든 이거. 드세요. 네. 잘 드시네. 나도 어쩔 수 없는 광대인가봐. 이거 왕건이 존나 많이 주고 왠지 이걸 집어서 내가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만 웃고 싶어. 아이 맛있다. 괜찮지 뭔가 그래도. 뭐 찾음? 물티슈? 물티슈 써도 되는 거죠? 아 물티슈 여기 있어. 랄프야! 랄프야! 이거 내놓으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소리를 질렀는데. 어, 짜장면 먹고 있어? 예. 네, 맛있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다고 벌써? 네. 우와. 나 물 줘. 예? 네? 나 물 줘. 여기 있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그거, 그, 이렇게, 그 텀블러 물. 텀블러 물. 와, 짜장면 그새 먹었어? 그러니까 어 이거 제가 내는 거 같아. 뭔가 아니 아니 와이프 갈 때 좀 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 화장실 또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어, 이거 주세요. 나가는 길 가자. 아, 여기 여기 옆에 있잖아. 어. 이거 아 진짜? 네. 아니 아니야 이거는 너가 너 시키면은 바로 이래서 돼지는 거른다 라는 말을 할 거야. 이러는 김에 이러는 김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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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화장실 가 빨리 지금 화장실 가. 어, 화장실 갔다 와. 네. 왜 왜? 예? 너 이거 풀영상 안 올릴 거임? 아, 올려야죠. 올리는데. 응. 예? 나 방송 12시간 넘게 했어. 예? 뭐 얼만큼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아니 아니 전 왜 그래? 예? 왜 왜? 아니 아니야.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야 나 언제 쉬어 그러면? 알파 왜? 예?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아니 말해봐. 오늘 해야 되는 거 없죠. 오늘 길게 했으니까. 근데 왜 이죽거리면서 오늘 방송 쉰다고요? 매일 왜 그래? 좀 못 들었어요. 여기 카페 긁고 왔어.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쉬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나
알았어 여러분들. 왜요? 아니야 나 오늘 쉰다고 얘기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랄프랑 얘기하다가 약간 언성이 높아졌었는데. 네.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해줄 줄 알았거든. 방송 어쨌건 지금 14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 13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괜찮았어? 맛있었어? 네! 진짜로? 응. 진짜 맛있고 뭔가 웃겼어. 뭐, 아 그거 때문에? 발은 저기 했네? 페디큐어 했네? 네 근데 여기 다 떨어졌어요 지금. 다시 가야 돼. 엄지만 있네? 민트 색깔. 엄지만 하고 여기 다 떨어졌어요. 피부 진짜 좋다. 트러블이 하나도 없네. 모기 물린 자국만 지금. 발가락도 이쁘네. 발 좋아하세요? 아니 나 발충 아니야. 나는 응딩이충. 아 발 다 필요 없고. 아 뭐 발이 난 솔직히 왜 이렇게 막 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대. 남자 발은 약간 거친데 여자 발은 짝. 아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핑크 핑크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모르겠어. 엄청 크다. 이거 몇 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2리터. 2리터? 응. 하루 2리터 드세요? 그 이상 먹지. 와. 그러니까 이거 먹을 때 이제 얼음을 많이 담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헛개수 같은 거 이렇게 만땅 채워서 먹는 거야. 물 안 먹지 않았어? 저요. 물보다 약간 포카리 같은 거 좀 많이 먹어요. 이온음료. 이온음료? 평소에 물을 잘 안 먹어요. 아 진짜? 응. 안 좋은 건데 그러면. 그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지. 맹물보다 저렇게 헛개수나 물을 먹는 거야. 맹물 뭔가 비려요 먹기가. 맹물이 비리다. 어떻게 비릴 수가 있지? 딜레이가 꽤나 기네. 근데 뭐 열받은 건가? 왜? 딜레이? 아 딜레이? 딜레이는 그냥 딜레이. 그 저것 때문이지. TV에서 나오는 게 좀 딜레이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오빠 이제 자요. 주무셔요. 왜? 어? 주무셔요. 자야지. 여러분 오늘은 저 방송 쉬고, 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고,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올게요. 예.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13시간 했잖아. 개오래 했는데, 예. 네. 자, 잘 쉬고, 그러고, 이제, 한샘이 가고, 그러고, 네. 알겠죠? 너무 방송 오래 하긴 했어. 일단 내가 자고 일어나서 이따가 공지를 올릴게요.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모든 게 풀 영상으로 다 올라가려면은 랄프도 고생할 텐데. 일단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프야! 설거지 하고 계신다. 랄프가 엔딩 요정이에요. 보셨나요? 폰 이거 가져가고 네가 엔딩 요정. 엔딩 요정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요? 제가 가져갔어요. 우직이 나게 다 하고 싶은 말. 안녕. 마지막 인사 한번 하세요. 오케이.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켜줘라고 하시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말이나 됩니까? 이 시청자와의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너의 맹금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짜장면 혼자 좀 먹었다고 존나 짜증내네 이래서 돼지는 거른다. 50만원이 아니라 이 오늘 휴방하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오늘 지금 방송시간 지금 벌써 12시 됐죠? 방송시간 6시간 오버하고 했으니까 이제 뭐 오늘 쉬는 거는 뭐 인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안 그런가요? 선인업자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예. 아, 오래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래 했다. 아니 뭐 방송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이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쉬운 건데 뭐 오늘 휴방은 양해를 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공지는 지금 뭐 자고 일어나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전에 제가 올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미리미리 좀 그 저녁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보고 오늘 휴방이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것까지는 딱 하고 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방송할게요. 너무 덥네요. 여기 있으니까 너무 더워요. 좀 빼고 예,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 가겠습니다.